안전. 반갑습니다. 툴플레어입니다. 4천에서 5천 안트를 물고 오는 툴플레어입니다. 너를 저를 너무 많이 미워하지 마세요. 이번에는 제가 이제 메타보 제품을 많이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. 그리고 공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메타보라는 브랜드에 궁금한 점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공구 중에 뭐 임팩이 있고, 그 다음에 뭐 한마 스크류 드라이버, 그 다음에 한마 드릴, 작업을 할 때 흔히 많이 사용하는 장비 중에 한마 드릴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번에 1탄이고요. 당연히 스펙과 외관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 다음에 2탄, 그 한계 테스트에서 거기서 제대로 된 성능을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제품명. 제품명은 KHA18LTX입니다. LTX고요. 일단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참 웃긴 게, 이 제품이 메타보에서 타 브랜드보다 전체적 스펙이 낮아요. 저도 좀 놀랐는데, 대부분은 18부터 제품이기 때문에 제조회사에서 만든 스펙이 있잖아요. 비슷비슷해요. 근데 좀 낮더라고요. 그러니까 힘도 낮고, 그다음 우리가 이제 체결됐을 때 철제와 목재 길이가 들어가는 것도 최대 물릴 수 있는 것도 낮고요. 타격 세기도 낮고요.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. 타 브랜드보다 약간 컴팩트하대요. 좀 작게 나왔고, 뭐 한마가 뭐 있습니까? 본인이 작업하는 거에서 뚫기만 하면 되는데, 그래도 생소한 브랜드의 한마 드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구성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. 드릴 구성품이 뭐 딱히 있겠어요. 비슷비슷해요.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배터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충전기, 고속 충전기는 아니에요. 타 브랜드들도 이제 제품 살 때 고속 충전기는 안 들어있습니다. 일반 충전기. 그 다음에 본체가 들어있고요. 그 다음에 요거 아시죠? 요 꼬챙이 같은 거, 이거 사이즈 조절할 때 쓰는 거예요. 이것도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있다면, 이 밴드 클립이 있어요. 밴드 클립. 요것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. 신기하죠? 한마 사는데 무슨, 이 끈이 무슨 핸드폰 끈까지 생겼잖아요? 요런 게 하나 들어있어요. 그리고 뭐 사용 설명서랑 이제 광고, 요렇게 돼 있고요. 요런 거는 뭐 딱히 필요 없습니다. 자,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배터리는 이제 5.2A, 이게 두 개 들어가 있고요. 5.2A. 들어 있고, 이거 당연히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. 타 브랜드와 똑같은 배터리예요.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. 근데 이 꼬챙이, 이거 아시죠? 한마에 여기다 딱 착용해가지고 원하는 사이즈마다 조절해서 쓰는 건데, 대부분 현장에서 안 사용하죠. 감으로 하거나 아니면 길이에다가 전기 테이프 감아서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이 있어요. 그리고 길이가 딱 길이가 딱 뚫었을 때 나오는 그 흰 색깔 묻는 모래 같은 거, 그걸로 감을 갖고 사용할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주로 안 사용합니다. 특이한 거, 이거. 진짜 이거. 이게 뭐냐면, 모르겠어요. 이게 이벤트 상품인가? 뭐 걸라고 만들어 놨는데, 이게 들어가 있는데, 또 메타보라고 딱 이렇게 넣어놨어요. 근데 재질은 딱히 뭐 좋다고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어요. 뭐 딱히 모르겠어요. 아무튼 요게 있는데, 요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배터리를 한번 껴볼게요. 뭐야? 이게 배터리를 착용하고,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밴드를 물릴 수 있는 이거 쓰댄으로 고리 하나가 있어요. 이게 이렇게 써서 여기 보이시죠? 이걸로 낑기면 됩니다. 이렇게 끼는 건데, 이게 이제 직업마다 틀린 건데, 한마 할 때 이거를 이렇게 착용을 해서 이렇게 착용을 해갖고 이렇게 착용해서 쓰라는 얘기예요. 이거 얘긴데, 직업마다 이게 필요하고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업계, 사인 업계에서는 이렇게 좀 좋은 게 뭐냐면, 자일 타거나, 자일 아시죠? 자일, 암벽 탈 때 자일. 자일 타거나 젠다이 탈 때 모든 제품을 S반도나 이렇게 고리에 걸 수 있는 데다 다 착용을 해요. 왜냐면 고층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단순 피스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. 피스 하나 떨어지면 난리 납니다. 10층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거는 조금 고맙긴 해요. 좋아요.
아니면 인위적으로 내가 끈을 이용해서 만든 것보다는 아예 순정으로 해서 나온 게 낫잖아요. 그래서 직업군에 맞게 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냥 단순하게 지상에다 한두 개 하는데 이거 고리 착용하는 사람 없겠죠?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제품이 이제 타 브랜드에 비해서 많이 좀 컴팩트하다고 해요. 느낌 보기에 한 배터리를 한번 빼보겠습니다. 이렇게 배터리를 빼보면 좀 작아요. 이게 지금 딱 한 뼘 살짝 나, 한 뼘. 가로가 한 300 느낌이 나거든요. 한 300 정도 느낌이 나는데 되게 컴팩트하고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. 이게 구조 자체가 약간 디귿자인데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. 디자인으로 보자 그러면 솔직히 디자인으로 보자 그러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좀 맹한데 그래도 뭐 공구라는 게 성능만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점이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우리 한마 사용했을 때 3단계 조절하는 거 이제 모드가 있잖아요. 그건 타 브랜드랑 똑같습니다. 이 제품이 스펙이 타 브랜드보다 너무 좀 낮은데 18V 제품들 보면 이제 우저리가 이제 타 브랜드들을 보게 되면 미러키, 밀워키, 디월트, 그다음 보쉬, 계양, 뭐 마키다 등등등 아임삭도 그렇고요. 18V 라인업들의 이제 스펙을 보게 되면 다 비슷비슷해요.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. 근데 얘는 너무 떨어져요. 제가 스펙을 웬만하면 말 안 하는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대표적인 거 철제와 목재. 그러니까 철제와 목재 얘네들이 많은 표준 기준 사항이 있잖아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철제는 13mm. 그다음에 목재는 25mm예요. 약간 드릴을 잘 모르신 분들은 13mm, 25mm 뭐지?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타 브랜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. 보면은 18V 라인업 중에 13mm, 25mm가 더 업이 돼 있어요. 최대 타격치라고 있는데 얘는 2.2 줄이에요. 그러니까 뭐 스펙이 보면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뭐 2.2 J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. 이제 그게 타격 힘인데 2.2밖에 안 돼요. 타 브랜드는 2.2 이상이거든요. 2.2밖에 안 되고 근데 무게는 한 2.9kg. 제가 봤을 때는 2.9kg면 조금 가벼워요.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 우리 한마를 들잖아요. 이게 들게 되면 무게 중심이라는 게 있어요. 드릴도 지금 다른 타 리뷰어들은 그 설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제품마다 이제 무게 중심이 있거든요. 한쪽에 쏠리게 되면 손목에 무리가 가겠죠. 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포지션이 뒤에 있다 보니까 무게가 힘이 많이 가요. 그러니까 이걸 잡고 갔는데 중요한 건 힘을 이제 나중에 빵 밀어버리면 무게가 이제 손목으로 가지 않겠죠. 앞으로 쏠리니까 뭐 그런 점이 있고 일단은 이 제품이 좀 특이한 게 이게 지금 제가 이거 타격 느낌을 보여드릴 건데요. 딴 브랜드보다 좀 치는 소리가 좀 빠르더라고요. 이게 뭐 말이냐면 이게 공회전 돌리게 되면 이제 드릴 이게 한마 드릴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느낌 오시나요? 천천히 돌려볼게요. 느끼시나요? 따다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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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느낌 있죠. 이 느낌이 제가 디월트 한마드리를 갖고 있는데 걔랑 비교했을 때 일단은 공회전했을 때 치는 스피드가 좀 빨라요. 근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더 빠르냐 안 빠르냐는 솔직히 아닙니다. 틀립니다. 그건 부하가 걸린 상태에서 써봐야지 제품의 성능을 알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공회전을 돌렸을 때 제가 사용한 디월트 한마보다는 일단은 치는 속도가 빨라요. 굉장히 빨라요. 혹시 집에 사용하신 한마 드릴이 있다면 한번 똑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한번 해볼게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빨리 천천히 하면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느낌이 뭔지 처음에는 소리를 아셔야 되니까 따다다다다 거리죠. 이제 올려볼게요. 속도가 엄청 빨라요. 이 쳐주는 힘이 엄청 빨라요. 진짜 대부분 한마들이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르네. 굉장히 빠르다. 요거가 정말 스펙이 낮더라도 이게 장점이 돼서 더 빨리 들어갈까? 그냥 의문은 들었는데 솔직히 같이 박아봐야 알겠죠? 잘 박아야 돼요. 진짜 잘 박아봐야 알 것 같고요. 디자인적 요소로 봤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모르겠어요. 그렇지만 독특하다. 그리고 이제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색상. 이 고유의 색상은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 거리가 먼 느낌은 들겠죠. 약간 요즘은 컬러풀하게 나가니까요. 이게 지금 기능을 봐야 되는데
제가 이제 그 유튜브 제 채널에 댓글을 보니까 아는 사람만 쓴다. 아는 사람만 쓴다.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.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. 가격이 비싸니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라인업이 딸리다 보니까 구입하는데 손이 좀 안 간다 말씀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에요. 근데 확실한 거는 가격이 비싼 건 맞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매장 가서 구입을 하잖아요. 그러면 일반적인 그 임팩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, 4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요. 예, 3, 4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게 비싸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구입을 하는 제품을 구입을 하는데 3, 4만원 비싼 것 같고 구입을 망설이는 것보다는 추후에 18V를 사용하잖아요. 18V 18V 사용하면 이제 직업에 따라 틀리는데 그걸 가지고 배터리 호환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내가 장비를 사는데 이게 이제 호환성 메타고 쓰는데 타 브랜드는 뭔가 호환성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많이 쏠리는 부분이지 단순히 그냥 가격이 몇만 원 더 비싸서 아니면 이게 성능이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망설인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대부분은 이 메타브런 브랜드를 사용할 일이 없고 주변 분들이 사용한 걸 본 적도 없으니까요. 그래서 그 성능을 잘 모르죠. 스펙 설명과 외관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겠고요. 제일 중요한 거,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거, 차 그렇게 강하다며, 그렇게 내구성 좋다며, 그리고 가격도 타 브랜드보다 조금 더 비싸다며.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? 그러면 힘이라도 좋아야지, 그죠? 그걸 제가 2탄에서 디얼2와 메타보를 성능 테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6mm, 우리 6mm면 아시죠? 칼 불렀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거, 그리고 14mm, 우리 이제 뭐 일본말인가? 3부 안카로 한번 대결을 하고, 그 다음에 연부 17mm, 연부로 해서 한번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 궁금하시죠? 갑자기 어디선가 듣도 못한 브랜드가 딱 날라와갖고 좋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요. 저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. 연출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좋은 거 좋은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성능이 떨리면 딸린 거고 투명하게 하니까 저한테 뭐 찬양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. 왠지 아세요? 저는 타 브랜드보다 투명한 게 뭔지 아세요? 저는 확실하게 텍스트를 해요. 저는 이 제품을 파는 판매업자가 아닙니다. 여러분과 함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. 만약에 테스트를 하는데 이 제품을 좀 띄워줘야겠다. 그래서 막 길이 막 새 거 끼고 막 상대방 그 브랜드는 길이 뭐 쓰던 거 끼고 그런 거 절대 안 해. 제가 보여드리는 건 진짜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가는 거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혹시 2탄이 궁금하시는 분들은 알람 설정하셔가지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. 이상 툴플레이였고요.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